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점심시간. 북측 식당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식사하는 학생들의 수저를 모두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이어서 두 명, 세 명이 일어나 호응을 합니다. 실은 이들은 모두 미리 정해진 연기자들입니다. 학생들이 이리들을 따라 박수를 치지 않네요. 실패입니다. 같은 시각, 동측 식당에서도 같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한 명, 이어서 두 명, 그리고 세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지만 큰 호응은 얻지 못합니다.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3회 법칙을 실험을 통해 보이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 30분경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시험 난이도를 조사한다고 말을 겁니다. 물론 말을 거는 사람은 가짜 조교이고 난이도 조사도 거짓말입니다. 학생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내내 옆에서 시험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상자에 자기 반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버려달라고 합니다. 과연 이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휴지통으로 가더니 그대로 버립니다. 같은 실험을 4차례 더 반복하지만
모두 대꾸 없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See, it's a message that most people in the whole world don't want to hear. Because everybody wants to believe that human beings have the willpower to resist evil.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자체가 충분한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The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권위에 대한 복종, 그리고 3의 법칙. 누구도 상황의 힘에서 자유롭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